한 달 동안 서산시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한 달 동안 서산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수입니다. 서산시 척척박사 이화섭 1타 시장님과 서산시 상식 100점 만점의 100점을 꿈꾸는 저 이은수가 함께하는 1타 서산. 오늘은 지난 1년간 서산시가 일궈온 빛나는 성과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1년간 서산시는 풍요로운 경제도시로 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특히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 많은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우량기업 유치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서해안 중심도시 서산시 이야기도 듣고 가실게요. 서산시를 서해안 중심도시로 만들어줄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제조사가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서산 폼 미쳤다이. 맞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죠.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9년 7월 제가 서산 부시장이 되면서부터 노력을 기울인 우리 서산시의 아주 역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2016년에 예타 통과가 이미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해미읍성에 가서 제가 춤춘 거 아시죠? 학춤을 췄습니다. 그 후에 또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예타 재조사라고 하는 복병을 또 만나게 된 거죠. 아, 그렇지만 그 예타 재조사 심의를 당당히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 예타 재조사를 지난해 11월에 통과가 됐는데 국비 2,367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막힘없이 쭉쭉 뻗어나갈 대산 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당진고속도로 예타 통과. 서산시 나 지금 되게 신나. 쭉쭉 뻗어나가는 건 대산 당진고속도로 뿐만이 아닙니다. 농어민이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와 활력 넘치는 지역개발 사업도 성공을 위해 시원하게 달리고 있는데요.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촌공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네요. 서산시 지난 1년의 성과 그 두 번째는 걱정 없는 복지도시, 변화된 서산시의 모습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고 임신 출산 관련 조례를 정비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도내 1위, 전국 기초시 단위 지자체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충남에서는 최초로 임신 축하금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출산 축하금은 들어봤는데 임신 축하금은 처음인데요. 시장님 이거 진짜 맞나요? 아니요. 맞는 겁니다. 서산시에서는 임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도내 최초로 올해부터 임신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게다가 서산시에서는 축하금 외에도 산전검사, 그리고 기형아검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 밑줄 쫙 좀 쳐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수씨,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 외에 얘도 다양한 복지제도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꼼꼼히 살펴보는 거 잊지 마세요. 다반지야, 결투를 신청한다. 서산시 복지제도 확실히 공부했습니다. 100점 자신 있다고요. 서산시는 건강과 생활복지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 중인데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에도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전국 최고 수준의 국가유공자 보훈수당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속가능 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 교통시설 사업을 추진, 원천천 홍천천 일대 위험 환경도 개선해 나갈 계획인데요.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비도 국비로 100억 원을 확보, 2025년 2월까지 자원 회수 시설을 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산시가 복지도시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자리 잡은 지난 1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문화도시 서산시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인데요. 문화예술타운과 서산시 복합문화공간의 건립 기반을 마련했고요. 밤하늘 산책원 조성을 위한 용역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서산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문화예술공간의 밤하늘 산책원까지 서산시 문화정책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은수씨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서산시에서는 문화예술 공연 전시회 유치 그리고 활동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은 충남 최초로 예술인 창작 수당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예술인 창작 수당이 뭔지는 기출문제지에 적어 보냈습니다. 꼼꼼하게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우등생 저 이은수, 이타 시장님이
선생님이 주신 기출문제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작수당으로 연 1회 서산시 지역화폐 50만원을 지원한다는데요. 지원 대상은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가 있는 전문예술인 288명이라고 합니다. 서산시의 전문예술인분들 얼마나 부럽게요. 자, 은수씨, 지금부터는 지난 1년간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온 우리 서산시의 노력을 알아볼까요? 먼저 서산의 알프스라 불리는 서산 한우목장에는 산책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산책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유지 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무려 10년간이나 노력해왔는데요. 드디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데요. 늦어도 내년 중에는 2km에 달하는 산책로가 조성이 될 겁니다. 거기에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가 우리 서산 대산항에서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11만 4천 톤급, 길이만도 290m나 됩니다. 최대 3,780명이나 승선할 수 있는 초호화 크루즈선인데요. 어떻습니까, 은수 씨? 이만하면 우리 서산시 오감만족 관광도시를 할 수 있겠죠? 네, 시장님! 자, 오감만족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산시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지난 1월부터는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해서 서산 관광 비전을 담은 관광 종합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고요. 5월에는 해미 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 용역에 착수했다는데요. 이리 오슈, 냉큼 오슈, 서산 관광하러 오슈! 서산시의 1년 성과, 그 대망의 다섯 번째는 기존 있는 희망도시로의 변화입니다. 서산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 지원을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그 결과 2022년 하반기 고용률이 전국 시단위에서 2위를 달성! 거기에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의 공공서류는 물론이고 전국 최초로 긴급의료품 드론 배달도 시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서산시의 하늘길이 활짝 열렸 또 서산시는 인재육성 최우선의 명품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타 시장님, 저 이만하면 오늘은 서산상식 100점 아닌가요? 우와, 은수씨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 아, 정말 보기 좋아요. 오늘 초반 진도는 100점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뒷심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1년 전 야심차게 출발한 민생 8기에 110개 공약 중에 뭐 6건 완료했는데요. 104건은 연차별 계획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정보가 빠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어떤 공약들이 완료가 됐고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차근차근 공부해 볼까요? 100점 받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포기란 없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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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 서산시 민선 8기에 완료된 공약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년 만에 완료된 6개의 공약들은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임산부 임신 축하금 지원, 성현 주민자치센터 신축, 서산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선도할 행정조직 개편, 초등학교 수업 준비물 100% 지원으로 준비물 없는 학교 만들기인데요. 이렇게 발빠른 공약 실행으로 서산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최고라고 합니다. 특히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경우 2022년 7월 구축 이후 점차 확대 운영되면서 복합 민원 처리 기간을 놀랍게 단축시켰다는데요. 지난 4월에는 이러한 실행력을 높이 평가받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에이, 서산시 민선 8개 공약 실행력 너무 별로네요. 내 마음에 별로! 비록 저 이윤수는 오늘도 100점을 받지 못했지만 서산시의 지난 1년간의 성과는 100점 만점에 100점! 정말 완벽을 넘어 갓벽 그 자체였습니다. 서산시 보면 볼수록 정말 매력 넘치고 믿음이 가는 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멋진 도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 건 당연지사! 다음 달엔 기필코 100점을 받아서 서산시 척척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달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